우리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PD의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아주 멋진 예술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서울시 무형문화재 사면육각 이수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황 및 대치다 이수자. 우리는 없는 이수자. 아, 맞아요. 우리는 없는 이수자를 두 개나. 아, 피리 현주가? 네. 최강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오늘 이렇게 탁 뜻뜻하리.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버버리와 함께. 또 다른 맨날 한복만 입고 우리가 만나다가.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아침에 출발하니까 도착 잘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발하면 네. 도착을 하죠. 그렇죠. 네. 저기 네. 아내분은 잘 계시고요. 예, 예. 지금 네. 열심히 지금 소리하고 있을 겁니다. 아, 네. 아 오늘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네. 일이 있으셔서. 예, 예. 일이 있어서 네. 아내분이 저희 소리학당 지도해 주셨던 네. 네. 김유리님. 김유리님이시잖아요. 네. 아. 신혼생활은 예 재밌습니다. 절대죠. 네. 그렇죠. 또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네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요즘 뭐 이제 제 속해 있는 팀 활동도 있고 네. 그리고 종종 학교도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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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해 있는 팀이라고 하면 바라지. 예, 네, 네. 맞아요. 요즘. 바라지 공연이 정말로 맞아요.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많고 이제 앞으로 좀 아직 근데 상반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바쁘죠, 바쁘죠 이러면 뭐 예 바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 아 근데 올해 네. 좀 유난히 네. 코로나 풀려서 많은 분들이 공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공연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작년까지 너무 바쁘게 제 주변에도 맞아요, 일이 많이 오히려. 있는데 네. 올해는 묘하게 공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학교 출강하시는 게 더 바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에이서파노 현우님께서 미남이시라고. 아, 네. 미남이세요, 진짜. 미남이시죠. 허나세요. 그렇죠. 허나단 말이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또 방송에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예, 예. 김유리 씨와 김유리 씨와 함께. 네. 네.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아, 예. 저도 기억이. 네. 네. 피리를 다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네. 저에게 큰 웃음 주셨죠. 네. 네. 아 지금 이제 그때 남자친구였고 네. 지금 이제 남편 남편이잖아요. 네. 어떤 네.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매일 이제 아침에 본다는 거랑 이제 저녁에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 차이점이 큰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장점과 단점이 공존에 있다. 맞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십몇 년 사신 분처럼 옛나근하게 할 말을 다 하십니다 지금. 네. 네. 아 그렇죠. 아니 두 분이 만난 계기가 참 재밌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 이제 제 스승님인 신 이제 최경만 선임의 네. 이제 제가 제자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유지수 선임 네. 제자 아, 네. 그렇게 또 해서 두 분이 부부시니까. 네네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오. 네. 예 공부하러 가셔서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네. 예, 그렇죠 뭐. 어쨌든 최고의 예술가 부부가 이렇게 또 탄생이 됐는데 네. 여기서 우리 최강희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떤 연주를 들려주실지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연불풍류, 즉 이제 대풍류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항상 이제 정제 음악이나 이런 이제 승무 반주에 이제 쓰이는 음악을 이제 한번 산조가 아닌 한번 기악곡도 장구 반주도 아니고 혼자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불면 어떨까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워낙 이제 최강일 씨가 완전 멋있는 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최강일 씨의 연주를 딱 들으시면서 네. 아 지금 날씨도 약간 꾸물꾸물하고 피리 듣기 좋은 날씨예요. 네. 네. 그런데 약간 시원한 네. 피리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네. 주시고요. 네. 최강일 씨의 연불풍류 저희가 들어보겠고요. 삼상공군님께서 우와 광희수님 나오셨어요. 딱 일주일 후에 14일이 결혼 1주년이에요. 어떻게 다 아시네요. 사진도 하나 보내주세요. 네, 많이 많이. 어! 결혼식 사진이시구나. 어머, 결혼식 가셨던 분인가 봐요.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고 야,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최강일 씨의 연불풍류 청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네. 연불풍류 최강일 씨의 피리 연주로 들었습니다. 야, 역시 피리는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동력이죠. 쫙쫙 네. 뻗어주는. 아니 농구하셨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아, 그것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농구도 잘하셨겠지만 피리계가 울었겠지. 그렇죠. 저렇게 좋은 연주를 피리 연주를 못 들었을 못 들었죠. 거 아니야. 네. 세상에. 아니 근데 피리는 약간 경기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째 네. 음악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경기째 음악은 이제 서울 지방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나눠져서 경기째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서울 지역과 이제 경기 또는 이제 원주 정도 아니면 또 충청도도 아. 속하고 그쪽 지방에서 주로 쓰이던 음악을 경기째 음악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경만 선생님께서 좀 집대성하셨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는 저도 김찬섭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은 많이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최경만 선생님 덕에 피리 소리를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구음으로도 많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요즘 구음으로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리 하셨기 때문에 또 잘하셨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경기제 음악에 보통 딱 들으면 아 경쾌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예, 예. 어떤 또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슬픔을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 경기제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는 느낌이고 이제 남도 지방에서 이제 애절하고 뭔가 좀 이제 슬픔을 확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는데 경기는 네. 좀 참으면서. 아. 좀 웃으면서 울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미소는 띄우지만 네. 눈물이 딱 흘리는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네. 우리가 근데 광일 씨가 저도 저랑도 공연을 해봤는데 독주도 잘하지만 반주를 또 너무 잘해요. 빠진 데가 없으시죠? 아니 피리가 네. 되게 예민한 악기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너무 듣기 좋고 살짝 모자르면 시끄러운 시끄럽죠. 죄송한 맞아요. 말씀이지만 네네. 그런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살풀이에 네. 피리가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후배더라고 그래서 대학이요? 훌륭한 학교 대추계 예술대학교 전 고등학교 후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이어받아서 자네 네. 그렇게 크게 된 걸세. 정말 크긴 해요. 그렇죠. 네. 아, 우리 진아님께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피리 소리가 엄청 섬세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피리가 엄청 섬세한 악기죠. 예예 예, 그렇죠. 이제 작지만은 이제 큰 소리 내고 네. 또 제가 또 불고 있으면 마치 이제 사람들은 또 뭐 젓가락 들고 있다 아니면 이제 손가락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네, 유난히 작아 보여요. 네. 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네. 자기가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이, 저는 이 피리에서 경쾌한 것도 좋고 이렇게 쫙 치는 것도 좋지만 이 간드러지는 특히 경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예. 예.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소리를 전공하셨어요? 예, 그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보통 이제 사물놀이로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또 만나신 분이 이제 또 판소리 네. 또 김수현 선생님도 배우고 또 이제 사물놀이는 이제 최병삼 선생님이라고 네, 네. 이제 그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국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는 판소리로. 판소리로 가셨어요. 네네. 시험을 이제 판소리로 가서 네. 그 당시 때는 이제 지금은 근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제 네. 중학교를 입학하면 부전공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판소리 김수현 선생님이나 삼놀이 이제 최병섬 선생님께서는 등치에 맞게 이제 네. 대금이나 검구를 해라.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대금 부는 친구였는데 피리가 있다 이래서 피리가 뭐냐 이래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재밌어서 그럼 저는 이제 부전공으로 3개월 한 후에 그럼 좀 피리 하겠다 이래서 아 판소리보다 더 재밌었어요? 판소리도 재밌었지만은 네. 네 피리 예 피리가 참 들고 다니기도 쉽고 네 예 저는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부는 악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호흡이 좀 다르다 이런. 타기도 잘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어린 나이에 그 판소리보다 피리가 더 좋다라고 느끼기가 참 어려웠을 맞아요.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운명이구나. 네. 아니요, 운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다른 전공자들 아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산에서 막 내려오신 고인이.
딱 집에다 한참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가지고 그 나무에다 걸어놨던 정장 하나 차려입고 스튜디오 오신 것처럼 오셔서 말씀을 하시네요. 1년에 딱 한 번 입는 거요. 읍내장 나갈 때. 근데 오늘 딱 이렇게 오셔서 와 그만큼 깊으니까 깊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소리를 좀 들려주실래요? 네. 김준 선생님께 무슨 소리 배우셨어요? 아 저는 이제 그 흥보감만 흥보가 좋죠. 시험곡으로 어떤 걸 하셨어요? 제 네 해봅시다. 네. 제비노 전기. 아, 그럼 해야지. 아, 우리 좋았어. 같은 반이에요. 네. 미산째. 흑음박자고. 흑음박자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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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전에.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아,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청을 미리 잡으시면 어떻게?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이거 배우셨구나. 예, 예. 그다음 부러진다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 진짜. 네, 봉퉁. 자, 아리가토. 다 기억하시네. 전동. 아니 거리에. 그리고 아니 우리 광희 씨가 우리가 그때도 만났지만 안 할 것 같으면서 다 해요. 봉퉁 아직 안 해서 전동 거리가 아 우리 현수님께서 최고의 소리시라고 그리고 막 유이우님께서 지금 넘어가십니다 웃으시라고. 사실 여기 모신 분들 중에 뭐 네. 판소리를 조금 배웠었다 이런 네. 분들도 계셨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직접 소리를 내어주신 분은 우리 최강희 씨가 처음이세요. 짱구는 네. 엄마련님께서 너무 귀여우시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물도 하시고 그 소리도 조금이라도 맛을 예. 보셨기 때문에 피리에 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계속 지금까지 배웠으면 제가 그래도 어디에서 선임들처럼 이제 MC라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방향이 그렇게 가나요? 네. 아니 기런 씨 좀 안 나올 때 있으면 오세요. 괜찮겠다. 괜찮아. 제가 안 나올 때도 이렇게 남남 MC도 남남, 괜찮고. 너무 좋고요. 아니 너무 좋다. 아니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네, 진짜 속정 속극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약간 드러나는 끼 말고 속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안 할 것 같으면서 하는. 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서도도 이제 섭렵을 하셨으니. 그러니까요. 국악원이시네. 걸어다니는 최강, 국악원. 걸어다니는 네. 국악원.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한이님께서 키가 몇이시냐고.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머리 하나 더 있지만은 한 네. 198 정도 네, 됩니다. 198. 2m가 조금 안 되시네요. 2m. 네. 198이시랍니다. 네. 그럼 그 피리 하자고 꼬신 그러니까 피리가 있다라고 꼬신 친구는 지금 뭐 해요? 좀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호련 도 전공을 안 하나 보다. 네. 사라졌어. 친구에게 피리를 알려주고 나는 호련이 떠났네. 네. 선이 도사처럼. 그렇죠. 아, 선이 도사처럼 네. 그냥 구름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아 근데 광희 씨가 판소리를 계속하고 계셨으면 지금 부산에 있는 정윤영 씨랑 둘이 팀 짜서 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영 네. 씨도 90 정도 크니까, 되니까. 근데 춘향이가 한 180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춘향이가 없어가지고 두 분이 이도령은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럼 우리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네. 유희우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음악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네. 하지요. 오늘 또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민요 연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네. 각 저희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지방에는 이런 민요가 있었지 여기는 이런 민요가 있었지 그래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들어보시면 익숙한 멜로디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민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민요 연구 최강일 씨 민요 연구 피리 연주리 민요 연구 박수 청해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연주자도 좋지만 저희 MC로도 한번 오시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 아니 꽁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최강일 씨의 피리 연주리 민요 연구 청해서 듣고요. 우리 기런 씨, 강기런 씨의 장구장 단들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일 씨의 피리 연주로 미니 연극 청해서 들었습니다. 김영계님께서 흐린 날 피리 소리가 더욱 정겹게 들리네요. 본부님께서 정말 성함처럼 피리 최강일 씨라고. 아 그리고 한님께서 피리 말고 어떤 악기 연주를 또 하실 수 있냐고. 네, 저희 이제 호적. 호적. 태평소.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한정채님께서 미니 연주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연주를 하시냐고 궁금하시다고 그러셨어요. 늘 이제 아침에 이제 전주를 이제 가야 된다 생각하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매일 전주로 오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맨날 연주할 때 어떤 마음을 후배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저렇게 잘 불 수 있을까? 맞아요. 뭐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죠.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네. 아 너무. 별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재밌지? 그렇지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사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지? 별 말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유이호님께서 너무 MBTI. 재미있으시다고 MBTI가 뭐냐고. 저 E자로 시작하는데요. 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이시군요. 네. 아 그리고 손끝이 되게 날렵하시다고. 아니 몸에 네. 비해서 손이 아니, 좀 네, 작으신 편이죠. 네. 오늘은 우리 최강일 씨도 재밌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재밌고 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능글능글하시다고. 네. 아니 그렇죠.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분들도 많으시죠. 아니요 많지는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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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근데 인기 되게 많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냥 바람입니다. 저는. 네. 바람이 성공하신 네. 것 같이 학교 출강하셔도 그 시간이 너무 맞아요. 친구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 기다리고. 네. 땡땡이 네. 치는 친구들 없네요. 예, 다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니까. 연락은 안 되는 친구는 있는데. 네, 안 하는 친구들은 있는데. 땡땡이 치는 애들 주위에 코리아에 사라진 선이 도사가 많네요. 아. 한승윤 님께서 네. 섬세한 가락을 연주하시는 모습에 너무 놀랬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외모를 보고 맞아요. 막 거침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막 말도 막 걸고 얘기라고 그러는데 광일 씨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리 씨보다 더 여성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디테일하시고 약간 섬세하지 않아요, 유리 씨보다? 예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유리 씨는 되게 저도 자주는 안 봤지만 되게 시원시원하고 오히려. 약간 그런 친구 같은데. 네. 예. 우리 신랑님께서 네. 이렇게 섬세하고 또 그런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 같은 느낌. 유리 씨는 잘 잊어버려도 네. 우리 광일 씨는 잘 안 잊어버리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진짜 두 분이 천생 여분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성함이 잘 안 보여요. 네. 네. 제니님께서 맞죠? 파니님께서 인정한다고. 너무 여성스럽다고. 아 너무 여성스러워. 네, 너무 아! 인정합니다. 여성스러워. 너무 여성스러웠어요. 네, 우리 소리 바라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4년째 활동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되셨어요? 네, 아직 연주자이신 이제 조성재 네네. 씨랑 이제 대금 연주자인 정광윤 씨, 광윤 예, 저 네. 형님이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두 형님이 이제 한번. 이제 한번 남도 음악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떠니? 그래서 이렇게 권유로 해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런가 이렇게 좀 해볼까 이러면서 참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소리 바라지는 이제 남도 음악의 남도 음악도 훌륭하지만 또 남도 음악에 더 진한 예. 또 굿을 또 건드리는 맞아요. 그런 단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예예, 예.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뭐 이제 간혹 이제 저희들 뭐 이제 형님들이 막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으면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왜 이렇게 진지하지? 이럴 때도 있었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습니다. 저도 뭐 조성재 씨도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광윤 씨, 광윤 네. 씨도 좋아하고 민수 씨, 민수 씨 너무 네. 좋아하지만 네. 그분들이 음악할 때만큼은 되게 진지한데도 네. 입을 열면 되게 재밌는
재밌으신 분들이네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리 네. 바라지. 네. 유리 씨도 너무 잘하고. 아, 예. 그 멤버들이 너무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바라지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예. 실감하시나요? 예. 그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공부하고 연주하면서 이제 커피차가 오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오, 그래서, 바라지. 네. 그래서 팬클럽 분들도 이제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우리 커피사 보내주기로 했잖아 서로. 우리 아 맞아요. 그래. 다음에 할 때. 그럴까. 해서 근데 대신 이름 안 밝히고. 그렇지. 네. 다른 이름으로. 팬 일동. 팬 일동 그래서. 아 우리 김동욱님께서 네. 짧지 않은 시간을 봤는데 오늘의 방송은 처음. 봅니다. 광희 선생 그럼 그간 나에게 보여준 거는 나를 속인 거냐고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본다고. 아 멋지십니다. 네. 아 근데 필이 그 남도소리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바라지 멤버가 됐다고 하는데 예. 경기제 음악하고 남도소리 아까 잠깐 설명도 해주셨지만 우리 이제 네. 또 국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이제 슬퍼도 좀 많이 슬프지 않고 경기는 그러니까 좀 음식도 뭔가 좀 그 심심한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도는 그래도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 진하고 오히려 막 이런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아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파니님께서 외람되지만 이세가 태어난다면 국악을 시킬 생각이 있으시냐고 오늘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오늘 질문 되게 많아요. 네. 시키시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세요? 예, 차단시키시 차단시키라고? 차단!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개인 독주회를 다섯 번이나 하셨어요? 예. 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35인데요. 이제 35이요? 네. 네 이제 30살 하시구나. 때부터 이제 독주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거에 대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니까 이게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아 배우네 이러면서 또 스승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독주회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느끼기에 이제 매년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과정에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네네네. 그러면 그 회를 거듭할수록 그 회에 따라서 테마가 달랐을 거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주로 경기 음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음악을 좀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음악의 그 관악영산의상이라고 있거든요. 대영산. 그 곡을 전곡을 하고 또 숙무 반주를 기악이 아닌 태평소로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경기 음악, 서도 음악의 소리랑 같이 이렇게 한번 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작년인데요. 이제 그 관악영산의상이라고 정악곡. 네. 예, 정악곡을 한번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7월 달에 연주회가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아직 그 좀 계획 중이라서 이건 보러 오시면 곡을 아마 아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월 언제죠? 예, 언제?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어디서 하시나요? 국립국악원 풍류산악방에서 합니다. 여기 대관하기 참 힘들다. 맞아요. 되셨네요. 네. 풍류산악방에서 7월 6일 풍류산악방에서 최강희 씨의 또 다섯 번째 독주회를 네.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아 미안해. 네. 여섯 번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나이 먹어봐라. 숫자가 약해요. 네. 와 진짜 오늘 최강희 씨의 정말 또 다른 면을. 맞아요. 네. 그 말투가 되게 매력 있네. 말투가. 네. 그러니까 되게 조근조근 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들어가게 그런 말투를 가지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공연이라고 독주에 많이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을 또 들려주실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호적 풍류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장단은 국거리랑 자진몰이 희몰인데
이제 곡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아, 장단 속에 이런 곡도 있고 이런 곡도 있다라고 아. 이제 경기 음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강기론 씨의 장구 반주, 네. 또 최강일 씨의 호적 연주 들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시고요. 너무 동안이시라고 25살 같다고 혼난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강일의 태평소 강기론의 장구로 호적 풍류. 아, 어. 와, 제가 근래 들었던 호적 소리 중에 가장 너무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네, 아닙니다. 네. 잘하니까 여기 오셨죠. 그랬죠.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와, 너무 잘한다. 다 스승님의 네, 그 생각했어요. 그 네, 생각했어요. 왜 그러시나? 네, 그 생각했습니다. 네, 와,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다. 아유. 네. 우리 신신원 씨가 와, 피리짱 최강일님 너무 멋져요. 온골 상사대 드디어 최강일님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아. 족보가 좀 틀어지셨겠어요, 신신원 씨랑 학교 선배고 예. 아내분 친구고. 예, 그렇죠. 그럼, 한 팀이시잖아요. 그러면 네. 호칭을 뭘로 하세요? 어, 존댓말합니다. 아마 예, 진원 씨도 네. 저한테 원래 반말했겠어요. 예, 반말했었는데 네. 존댓말 하더라고요. 아, 서로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됐네요.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됐네. 이런다니까 이런데요. 네. 와, 태평소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유희훈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진짜 와네 와. 아, 괜히. 최강일 최강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디 가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강일 씨 앞으로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항상 겸손하고 인성이 제일 먼저인 사람이 되고 싶고요. 악기는 이제 뭐 제일 잘한다 그런 것보다도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도 전공하는 친구들도 항상 1순위가 좋아하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아, 우리 진아님께서 신들린 연주시라고. 맞아요. 아, 저 그런 걸 느꼈어요. 최강일 씨 주변에 계신 분들은 늘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네. 같고. 네. 음악을 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업도 있죠. 근데 정말 좋아서 하는 게 느껴져서 우리 후배들도 많이 배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주할 때 어떤 마음이시냐,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맞아요. 해야 잘하느냐고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했는데 이제 다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용돈벌이 하고 막 이런데 맞아요.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20대 후반 친구들이 이제 만나면 저도 그랬는데 항상 이제 좋은 대학교도 나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 그런 친구들. 근데 저도 그랬고 이제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가만히 있다 자기 전공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니까 끝까지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걸 했으면 예,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다 그랬잖아요. 20대 네. 후반에서 네. 30대 초반이 네. 제일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왜 하지? 앞이 보이지도 않고. 20대 중후반부터 네. 우리 다 그래서 그만두고 네. 싶은 생각도 있고 네. 단체에 있는 친구들은 단체에 있는 대로 네. 힘들고 밖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또 프리랜서로 대로. 힘들고 네. 근데 네. 제가 어떤 거 아까 연주하면서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아, 맞다. 최강일처럼 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분들이 단체에 들으면서 활동을 안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물론 단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네.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독주회 이야기 한번 더 홍보해 더 해주세요. 네. 네, 7월 6일. 네. 왜? 왜요? 쑥스러우세요? 네. 예, 네. 7월 6일 날 네. 네. 국립국악원 풍류산악방에서 네, 연주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많은 이제 전공자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합니다.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군요.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배워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뭐 저희는 사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니까 뭐 이렇게 제가 아이 우리 제자들 가르쳐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와, 자기네 완전 연세 많으신 큰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기보다는 바로 윗대 선생님처럼 맞아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최강일 씨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괜찮습니다. 등치가 좋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연주를 꿋꿋이 잘하고 계시면 뭐. 그렇습니다. 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연주회를 7월 달에 연주회를 잘 끝내고 네. 또 내년 연주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재미 노정기를 한번 조금씩 두겠습니다. 어머, 좋다. 음원을 내세요. 저희가 1부에서도 최경환 선생님이 목구포탈이랑 저희가 하시잖아요. 노래하셨잖아요. 근데 최경환 선생님은 경치하시니까 남도째로 재미 노정기 판소리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제가 바라지 형님들과 한번 좋네요. 상의 한번 거의 다 되네. 아, 바라지에서 하면 되겠다. 아니, 바라지에서 하면 또 이게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눠서 해야죠. 공과사는 확실하게 당신은. 네, 전통을 바탕으로 피리 연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피리 연주가 최강일 씨와 함께했는데요. 네. 늘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려는 최강일 씨의 노력 항상 빛이 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강일 씨와 인사를 하면서 네. 또, 이분 노래 들어야죠. 그렇죠. 네,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김유리의 노래로 추건경 듣고 오겠습니다. 수명당에다 후모를 파고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 낳고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일가문 중에 화목동이 형제는 우예동이 친구에는 유신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부채살의 화락동이 부채살의 화락동이 세상 천지 으뜸 동아 동광사계 명을 빌고 강태공의 나이를 빌어 나이를 빌어 선팔시부팔시 빌백의 손을 점재하고 석승의 복을 빌어 물복일랑 흘러들고 구렁복은 세어들고 이힘복은 걸어들고 족제비복은 뛰어들고 뒤복은 숨어들지 숨어들지
글째 시시계문에 만복내요 일일소지 황금추리라 황금추리라 겨울문을 닫은 듯 여름문을 열은 듯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 옥반에 진주 담은 듯 병반에 물 떠놓은 듯 밤이면은 불이 밝고 낮이면은 물이 맑고 비단에 숨결 같고 한강수 물결같이 물결같이 수는 정청하는 명명 그냥 그대로 달일 적에 1년이면 12달 300이면 예순날에 하루같이 점지할지 봄자리 홍도 희쭉 웃고 해쭉 웃고 깜찍하고 망찍하고 가둥가둥 흉측망측 그랑치 깨낀 기장왕은 달구지에 실어다 봉도장으로 건너가고 무슨 생활을 하시든지 노차상으로 건너가고 맞돈짜리만 들어오게 점재발은 비난이다 비난이다 네, 김유리의 노래로 추권경 듣고 왔습니다. 네, 7월 6일 국립국악 풍요사랑방으로 최강희 씨 여섯 번째 독재 많은 관심 바라고요. 아, 네. 오늘 최강희 씨 덕분에 많은 이제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최강희 씨 말처럼 가장 힘들 때일 거예요. 맞아. 그죠? 저도 이 힘든 시기를 지났고 뭐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대체강이 지금 굉장히 우직하게 그냥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했지? 하지 말걸.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정말 내가 열심히 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랬음에도 뭔가 풀리지 않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지만 정말 남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남들 앞에 앞서가겠냐고 저는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맞아요. 선생님이나 선배님들하고 의논 많이 하시고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힘들었던 시간만큼 힘듦이 있었던 만큼 기쁨 역시도 그쵸. 아주 큰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도전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어버이날 선물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네. 현금 선물이 성의 없어 보인다는 편견은 버리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현금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선물 예산이 평균 33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33만 원. 뭐 이걸 세다고 할 수도 있고 적지 않은 돈이긴 하죠. 네, 삼삼하네요. 네. 네, 부모님 취향 고려해서 선물을 고르는 재미도 또 하나의 기쁨인데 뭐 현금이 좋으시다고 하면 이제 33만 원. 네, 부모님 댁에 찾는 분들 많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왠지 귀에 낯익은 점수입니다. 아, 33. 네, 삼삼합니다. 네, 삼삼하네요. 네. 이 부모님들께 그리고 꼭 어버이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연락드리고 자주자주 연락하시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좀 우리가 바빠서 그렇죠. 잘 못 챙기시면 이날만큼은 꼭 연락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오셨죠? 행복했습니다. 네, 네 저는 네. 방수미였습니다. 저는 강기론이었습니다. 어, 쉬워! 좋다!